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오늘 오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파주에는 시간당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기 파주 만장교 앞입니다. 제가 5시간 전부터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5시간 전 새벽보다는 빗줄기와 비바람은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 수위 역시 높아진 상태입니다. 밤 사이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홍수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9시 20분까지 이곳 파주 문산읍에는 58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판문점이 있는 파주 군내면은 633mm 등 파주 주요 지역은 39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경기 북부에 시간당 30에서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파주 장단면과 군내면, 진서면 등에는 오늘 새벽 다시 한번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또 고양과 김포 등 경기 북서부와 인천 지역에 발령된 호우 경보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서부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많게는 1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처럼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등의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는데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집중호우로 각종 피해 역시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접수된 경기 북부 지역의 비 피해 상황은 모두 115건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도로 장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가 11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파주 한빛 지하차도와 기와돌 지하차도와 또 연천군 초성삼거리에서 학담 입구 도로 등이 침수돼 현재 통제 중입니다. 전날 침수로 전면 통제됐던 고양시 제2자유로 한류월드 IC부터 또 벚꽃 IC 구간은 현재 긴급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댐의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아침 9시 20분 기준 3.28m를 기록하며 비홍수기 인명대피 수위인 2m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임진강 수위를 조절하는 군남댐의 수위는 31.9m까지 오르며 한계 수위인 40m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댐 상황실은 전체 13개 수문 가운데 12개를 열어놓고 현재 방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하천과 하천변의 산책로 그리고 지하차도와 계곡 등을 이용할 때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만장교에서 연합뉴스TV 문영민입니다.